시작하시면 돼요.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 앞으로 후까지만 돼요. 네. 69년생, 62년생은 아빠 같은데? 그죠? 네. 웜띠? 네. 아, 62년생 웜띠 58세. 숨맥혀서 어떻게 사신대? 응? 엄마가 좀 사는 게 좀 숨이 맥혀. 어? 이게 대저하고 참 살아가는 게 또 69년생 아닌데? 저 7년생인데? 67년생 참 67년생 50세 양띠네요? 네. 6월 편하게 앉으세요. 무릎 아프니까 꼼꼼하시네. 97년생이 23살 소띠. 네. 먼저 이거부터 체크해 놓고선 저기 해드릴게. 그래야지 쭉쭉쭉쭉 말씀드리지. 21살 토끼띠. 아 이 저기가 저기 쌍둥이라고? 네. 21살짜리가? 네. 어, 딸? 딸만. 응. 딸이에요. 다 딸인 것 같은데? 다 딸이에요. 예. 아, 65년생이. 말티. 아, 참 숨이 막혀서 살 수가 없다 엄마는. 어? 답답하고 숨이 막혀서 살 수가 없어. 너는 너 나는 나 각자 생활이네? 그래 지금. 예, 지금 사시는 게 너는 나 나는 나 각자 생활이야. 그리고 여기 아빠도 그렇고 여기 엄마도 그렇고 두 분 사이에는 서로가 각자 서로가 각자가 여자 애인이 있어야 되고 남자가 있어야 돼. 그런 팔자야 엄마가 또. 또 양띠잖아. 그죠? 양띠면 애인을 두고 사는 팔자야. 어쩔 수 없어. 응. 바깥에 따로 있어야 되는 거고 여기 아빠도 그렇고 너는 너 나는 너. 근데 너 서로가 또 속궁합도 안 맞다. 부부 생활을 살면서 속궁합도 참 중요한 거거든. 근데 속궁합이 안 맞아. 응? 좀 그러네. 속궁합도 안 맞다. 좀. 그래도 작년보다는 올해가 나아요. 올해가 나아요? 예. 네. 올해는 엄마가 이렇게 보면 그래도 대운이 들어와요. 올해부터 슬슬. 올해 양띠가 좋다고. 예, 네, 양띠가 좋아요. 이제 성수운이 들어와 있거든. 성수운이 들어와 있어서 올해는부터 조금부터 조금씩 싹이 터요. 싹이 조금씩 올해부터 싹이 트기 시작하면 내년에는 대 운이 들어오는 거죠. 올해도 들어와 있는데, 그래도 이제 싹이 올라와. 복식을 이렇게 싹이 트면, 과일 열매를 맺으면, 따야지 내 거대. 엄마가 그 식이야. 수확을 하셔야 돼. 근데 엄마는 자식, 저기 뭐, 자식 보고 살았지, 서방 보고는 안 살았어. 이 사람이, 때로는 승질이 이제 나쁘게 얘기하면 승질이 질화 같아. 대주가 엄마 거기에 씨앗이 걸려. 한 번씩 대주가 홀딱 뒤집어 놓으면 심장이 벌렁벌렁 거린다 그거야.
벌렁거리고 아주 뛰쳐나가야 돼. 그래야지 막 안 보여야지 점점 하거든. 보이면 막 죽일 것 같아. 대주가. 어쨌든 있는 정 다 떨어지니까. 어? 아이고, 순미께서 어떻게 살았대? 직장 이동수도 있어요. 뭐래요? 늦가을, 늦게 이동수 있어요. 찬바람 불면서? 응, 찬바람 불면 이동수 있어요. 목소리 크게 하셔도 돼. 근데 앞으로 뭐를 해야 될지, 응? 그게 좀 답답하거든요. 엄마는 지금 회사 다니셨나? 회사 다니고 뭐 이것저것 했어요. 근데 뭐를 해야지 되는 게 아니라 해 의욕이 없어. 의욕이? 예. 몸이 너무 지쳤다는 뜻이에요. 몸도 마음도 너무 지쳐서 올해는 몸을 좀 보호를 하셔야 돼. 올해는 내 몸을 지친 거를 끌어올리셔야 된다고. 하셔도 내년에 하셔야 돼. 움직이시는 것도 뭐를 내가 회사를 그만두고 뭐 장사를 하던 내가 그때 좀 쉬어야 된다고. 올해는 너무 몸이 지쳐있다고. 지쳐있어서 좀 그래. 여자로서 활동을 못하고 있죠. 우리 몸이 온몸이 여자로서 활동을 못하고 있죠. 기능이 지금 다 조금씩 기능이 좀 안 좋아. 그래서 몸에 좋은 거 드시고 몸에 적은 것도 좀 몸을 보호를 해야 돼. 기가 너무 없어. 그리고 엄마 얼굴에 그늘이 져 있어. 그래. 어. 때로는 이 신랑하고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마음도 들어. 맞아요. 그리고 한쪽에 마음에 한쪽에 딴 게 들어가 있어요. 그거는 무슨 뜻인지 아시죠? 딴 게? 그냥 나가서 그냥 혼자 살고 싶은 생각이 굳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하고 이분하고 대주하고 안 사고 싶단 말이야. 응? 너무 살기가 고달프고 힘들다는 뜻이에요. 사는 게 재미가 없다는 뜻이에요. 헤어지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어요? 대주하고요? 어? 근데 엄마가 마음에 지금 딴 데가 있어. 응? 딴 분의 치가 있다고. 딴 사람의 치가 있다고. 그건 이해하시잖아. 아시잖아. 근데 이 대주하고도 무늬만 사는 거지. 이 대주도 역시 딴 남자가 있고 엄마도 역시 딴 남자가 있다는 뜻이야. 어? 그래서 더 저간 거지. 싫은데요? 딴 여자가 있다고요? 응. 모르셨어? 몰랐어. 모르셨어? 네, 몰랐어요. 아니 엄마도 딴 분이 계시는데 모르고 아저씨도 부부생활 언제 하셨어? 우리 한 지 오래됐죠. 오래됐잖아. 몇 년 됐잖아. 그놈은 뭐 남자가 그거를 안 쓴다라면 이해를, 엄마 옆에 안 온다라면 이해를 해야지. 나이가 먹어서? 아니지. 그리고 이분은 철저한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자기 기비하게 딱히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너는 너, 나는 나, 각자 생활을 하시는데도 안 들키고 이렇게 된 것이지. 모르셨구나? 대주도 여자가 있다는 거. 아니, 있죠? 백발백 좀 있어요. 근데 대주하고 엄마하고는 헤어지는 게 낫죠? 안 살고 싶어. 헤어지고 우리네는 헤어지라 말할 수는 못합니다. 그냥 궁합만 봐드리는 거야. 우리네가 이렇게 남의 가정 갖고 너 부부 갖고 너 헤어져 그렇게까지는 말 못해요 저는. 왜? 그거는 부부 일이야. 그냥 얘기만 해주는 거야. 이분도 딴 사람 있고 엄마 일단은 그것만 얘기해 주는 거야. 응? 부부 관계는 부부가 알아서 하셔야 돼. 근데 딸들은 다 잘 나누셨네. 엄마 아빠가 문제지 딸 자식들은 문제가 맞아요. 없어.
엄마 아빠가 문제지 자식들은 문제가 없어. 그렇게 딸들은 잘 키워 놓으셨어. 그래도 엄마가 그래도 이번하고는 궁합이 잘 맞네. 네? 응. 이번하고는 궁합 잘 맞네. 여기다 내가 앉아볼게요. 궁합은 잘 맞으셔. 엄마가 이분하고 궁합이 맞고 이분하고 지난 이게 부부도 어떻게 보면 이분하고 더 부부 같아. 그죠? 이분이 더 자상하게 잘 챙겨줘 엄마를. 아, 이 대주는 온 대주는 무뚝뚝해. 무뚝뚝해. 맞아. 그냥 넘보듯이해. 넘이나 마찬가지라고. 근데 이분은 엄마를 살뜰하게 알뜰하게 다 챙겨줘. 그리고 또 진짜 막말 떠서 부부 생활도 맞고 촉구합도 맞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분에 이제 빠진 거지. 궁합은 맞습니다, 두 분이. 엄마는 외롭거든. 자식이 때로는 딸들이 있어도 외롭거든. 여자는 신랑이지 사랑받는 게 최고거든. 근데 엄마는 그게 외롭거든. 그래서 바깥에서 애인을 두고 바람을 펴도 어쩔 수가 없어. 애인 사무셔야 돼. 그러니까 남자로 태어났으면 둘을 거느셔야 되거든. 누가? 내가? 이 사주가 센 거네. 네. 여자친구는 센 거죠. 외로우니까. 김씨시네? 이씨하고 금씨하고나 내정은 안 맞지. 그래서 더 저도 한 거지. 근데 이분하고는 참 머리 나가면 부부인 줄 진짜 부부인 줄 알아? 이분하고도 잘 나가시네. 대주하고는 우리 정답게 우리 가지는 않는데. 근데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하면은 될까 지금 고민 중이거든요. 엄마는 힘든 일인데 못 하실 텐데. 힘든 그렇죠. 지구력이 조금 약해요. 원래 체질적으로 태어나기를 약하게 태어났어. 힘들지도 못해. 이 식당 일도 못해요. 힘든 일도 못하고 쉽게 얘기하면 뭐 슬슬 그냥 이렇게 물건이나 팔고 뭐 저기 뭐 저 같은 걸 하는 거 그런 거나 좀 하셔야 돼. 아니면 부동산 임대 사업이나 하든지. 양떼시잖아. 6월 11일생이잖아. 그죠? 임대 사업 같은 건 괜찮아요. 임대 사업은? 엄마는 부동산 쪽으로. 건물을 사서 월세 같은 거 받아먹고 아니면 부동산 쪽으로. 월세를 줘가든지 아니면 원룸 같은 거 있죠. 빌라 같은 거 한두 개 사서 그거를 월세 같은 거. 그 새해 먹는 데 임대 사업이라 그러죠? 그런 거 하면 딱이야. 먹는 장사는 먹는 장사 하시려면 식당은 힘들어요. 사람을 두고 하면 몰라. 근데 아니면 엄마가 이런 커피숍 물 장사 커피하고 빵하고 빵 팔지 않으면 떡을 팔아. 같이 커피와 같이 곁들이셔야 돼. 그래야지만 장사가 잘 돼. 엄마는 좀 저기 뭐 조용하게 구는 거 좀 하고 싶죠? 내년에 하셔도 내년에 하셔도 돼요. 내년이 좋아요? 네. 내년에 대운이 들어온다니까. 내년 몇 월 정도? 내년 한 5월? 5월이요? 예. 봄 3, 4월에 3, 4월에 추진하셔서 얼른 하시면 됐지. 꽃피는 3, 4월이면 괜찮아요. 3, 4월에 하셔도 돼요. 금전 운도 이 사람이 더 좋네. 이러면 엄마가 뭐든지 한다면 도와주겠네. 대주하고 이혼하고 싶으셔? 대주하고 이혼하고 싶으냐고. 같이 살고 싶은 거 없어. 그거는 알아서 하세요. 이분하고 살고 싶은 거잖아. 그냥 이분하고 살고 싶어도 그냥 연애만 하셔. 도와주면 도움 받고 그냥 이렇게 소뚜껑 올려놓고 살지는 말어. 가자.
원래, 예, 원래 남자복이 없어, 엄마가. 그러니까 이분도 내 거는 아니야, 사실은. 가정이 있잖아, 그죠? 그러면 서로가 한 연애만 해. 요새 연애만 하고 살아도 뭘, 그죠? 어차피 이분도 여복이 없어. 예, 이분도 마누라복이 없거든. 근데 어떻게 엄마랑은, 엄마라고는 궁합이 잘 맞아, 또. 각자 서로가 있으니까 가정을 지켜가면서 저기를 하셔. 연애만 하고 사셔. 어쩔 수 없지, 뭘. 그래야지, 어떻게. 물장사 하려서 굳이 술장사가 아니에요. 커피, 음료수, 주스 같은 거, 주스, 갈아서, 생과일 갈아서, 그런 거 파시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크게 안 벌리셔도 돼. 조그맣게. 예. 네, 조그맣게 그냥 차 종류도 팔아도 되고. 근데 거기다 이제 빵을 곁들이든지, 아니면 떡을 곁들이든지, 좀 깔끔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게 꿈이거든. 엄마 조용히 그렇게 사고 싶은 마음이야, 지금. 회사 다니는 것도 너무 지쳤으니까. 맞아. 응, 내가 그러잖아. 지금 많이 지쳐있다고. 지쳤어. 예. 그러니까 내년에 그렇게 대운이 들어오니까 올해 이제 치고 나가서 그렇게 차리시면 돼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라면 내년은 마지막 운이에요. 마지막 대운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렇게 하셔. 그렇게 하시고, 이분은 그냥 연애만 하셔. 어? 그러려고 해요. 응, 연애만 하시고, 그냥 가정 지켜가면서 연애만 하고 사셔. 어차피 뭐, 요새는 세상이 다 그렇지 뭐. 딸들보다도, 딸들은 사실은 걱정 없어. 이 남자하고 대주하고 셋이서 궁합불하고 온 거야. 아니, 우리 딸들이 어떤지 궁금해요. 딸은 여기 하나가, 좀 소띠야. 이 저기는 딸내미는 좀 복상제야. 네. 복상제고 아. 토끼띠는 괜찮아. 근데 이 얘기는 딸내미 큰 딸내미는 복상제이기 때문에 소띠잖아요. 그죠? 네. 이 얘기는 나라법을 먹어야 돼요. 여잔데도. 어? 그러면 뭐 공무원. 공무원 선생. 네. 그런 쪽으로 나가야 돼요. 아니면 무슨 회계사 쪽으로. 그러면 이 얘기가 이제 공무원 쪽으로 먹으면 엄마한테 나중에 큰 힘이 되지. 근데 지금 그쪽으로 안 나갔어요? 그쪽으로 안 나갔죠. 지금 학생이니까. 아직 학생이야? 네. 23살? 졸업 언제 해요? 내년에. 내년에? 늦게 안 해? 편입했어, 딸. 그러니까. 그래서 늦게 정하는구나. 그런 쪽으로 밀어주세요, 이 얘기가. 이 얘기가 머리는 좋아. 머리 좋아. 예. 공부도 잘해. 얼굴도 이쁘고 잘하는데. 그쪽으로, 선생 쪽 아니면, 선생 쪽 아니면 공무원 쪽으로. 이 얘기는 선생 쪽으로 조금 밀어줘야 돼. 선생님 쪽? 응. 지금 과가 무슨 과예요? 지금 경제학과에서 컴퓨터 쪽으로 옮겼는데. 컴퓨터 쪽으로? 근데 컴퓨터 쪽으로 옮겨도 컴퓨터로 뭐 적으셔야 될 거 아니야? 그냥 컴퓨터 쪽으로 그냥 컴퓨터만 다루신다? 아직 방향이 정확히 자기도 서지는 않나 봤는데 컴퓨터 하는 게 그 자체가 또 재밌다 프로그램 하는 게 재밌다고 하니까 바뀔 것 같은데 컴퓨터 그것만 하고 돈 못 벌 것 같은데 예초부터 여기 딸내미는 선생 쪽으로 밀어줬어야 돼요 선생 쪽으로 엄마 니즈를 해줬어야 돼 10월하고 16일생이잖아 그죠? 그런 쪽으로 밀어주세요, 만약에 저가 하면. 아니면 공무원 쪽으로, 저기, 이는 공무원 쪽으로 시험을 보든지, 다시. 토끼띠. 이 얘기들도 학생들이에요? 네. 대학생들? 네. 이 얘기들은 왜 자꾸, 저기 봐. 저기가 보이지? 이 간호사 한의원 쪽으로 보이는데 그래요? 한의원 하는 저기 간호사들 둘째가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한의원 사람 저기 한양 저기 봐 한의원 있죠? 네
그 간호사 쪽으로. 그런 쪽으로. 예. 가는 게 좋아요? 네. 둘째. 작은 애. 작은 애는 작은 애도 내가 이 얘기는 머리가 좋은데 이 얘기도 이렇게 막 가만히 있는 성격은 못 돼요. 이 얘기는 뭐 이 얘기도 몸으로 쓰는 건 못 해. 머리로만 쓰는 건 아니지. 응? 얘기는 뭐 쉽게 얘기면 저기 하나 저기 막 그 뭐라 변호사 밑에가 뭐예요? 변호사 밑에 사무장 쪽으로? 회계사 쪽으로. 회계사 쪽으로 저렇게 풀려야 돼. 이거 풀 때 갖고 놀아야 돼. 맞는가? 응. 풀 때 갖고 놀아야 돼. 풀 때 갖고 놀지 않으면 내 기술을 갖고 먹어야 돼. 내 기술 두 가지 딱이에요. 내 기술을, 손 기술, 눈 기술 다 배우셔야 돼. 내 기술을 배워야 된다라면 얼굴 쪽으로 얼굴 쪽으로 메이크업을 하든지 머리를 하든지 해야 돼. 막내는 얘기가 고민이 많아 지금. 디자인 쪽으로다가 하면 어떨까? 네, 디자인 쪽이 내내 그것도 내는 디자인 쪽이죠. 지금 그쪽으로 하고 있거든요. 디자인 쪽으로. 화려한 거 디자인 쪽으로 해도. 그러니까 화려한 게 얼굴 디자인 쪽이 맞잖아요. 그죠? 그쪽으로 나가야지. 근데 여기 보면 애기들 아무 문제 없어. 애기들은 잘하는 거야. 시집돌도 내가 봤을 때는 여기 시집돌도 잘 가요. 그래요? 네, 근데 사위복은 있어. 딸복 있고 딸들 복 있고 사위복은 있어. 그래도 엄마가 서방복이 없어서 그렇지. 그럴 게 있으면 다행이네. 근데 너태까지 아빠 보고 살지 않았잖아. 딸내미들 자식 보고 살았지. 자식 보고 살았지. 자식 보고 살았어. 이분도 역시 지금 자식 보고 살아. 두 분이 다 마음이, 거기서 마음이 통하시는 것 같아. 자식 보고 산다. 그죠? 대주는 엄마가 포기하고 사셔야 돼. 어쩔 수 없어. 대주, 여기, 대주는 쎄. 그리고 자기 주장이 많고, 고지식하고, 자기 말이 오. 자기 의지. 의지야. 자기 말로만 저게. 내 말은 아예 안 들어. 안 들어. 근데 바깥에 나가서는 100점이야. 맞아. 집안에 들어오면 0점이고. 딸들도 아빠. 싫어해. 고개를 살래살래. 그러니까 혼자 나가서 그냥 이렇게 벌어먹고 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엄마가? 좋을까? 엄마는 조용하게 커피숍. 그렇죠. 네. 하면 내년에 좋다. 네, 내년에 하면 좋다. 올해도 운이 들어온다면서? 네. 찬바람 나면. 올해부터 수술하셔도 돼요. 그래도 이분이 많이 도와주시겠네. 그래요? 이분이 많이 도와주시겠어. 어차피 이동수 있어요. 아, 오래? 응. 이동수 있으니까. 하긴 해야 될지. 응. 혼자 집에서 있기에 엄마가 지금 힘들어. 힘들고, 모든 게 지금 마음도, 근데 마음도 몸도 많이 지쳤거든요. 엄마.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쉬었다가 움직이셔. 움직여도 돼. 예. 몸 추스리고 갔다 오시고 그냥 저기로 하셔. 알겠습니다. 어차피 뭐 살고 안 살고는 엄마 마음이야. 근데 엄마 마음에 돼지가 없어. 다른 아까 그 아저씨가 있어. 어쩔 수 없어. 100%가 그 차에 있어. 뭐 가슴에 딴 남자가 있는데 어떡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조심하세요. 영국님. 네.